이제 채용까지 시작했어요. 아 진짜로? 네. 갑작스럽게 이제 복직들을 다 시켰고요. 아, 네. 그 당시에 되면 또 사람이 모자랄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열린다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말이 좀 불안할 정도입니다, 사실. 뭐 작년에 코로나 3월에 터지고 나서 딱 15개월 지났더라고요. 각 항공사들은 15개월째 계속 무급 휴직, 처우, 삭감 등을 통해가지고 이제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고 저도 뭐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았는데요. 다음날 조금 불편하고 괜찮더라고요. 아, 네. 그게 네. 정말 사람마다 혼자서 정말 맞으시죠? 저는 아직 안 맞았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혈전 때문에 잠깐 아파가지고 일단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는 지금은 맞지 않겠다. 아, 그렇죠. 예, 지금 자율이니까. 네. 예. 지금 이렇게 우선 접종 대상 직군들이 많이 있죠. 간호사, 소방, 경찰, 네. 항공 중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항공업계. 맞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접종률이 뭐 한 90%. 아, 진짜. 간호사 95% 정도 된다고. 아. 저희가 맞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가 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일말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채널에 홍보를 꿈꾸시는 분들 맞아요. 많이 네. 이제 시청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다가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2019년 말, 20년 초에 취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좀 올스톱 됐거든요. 네. 고용지원금을 받는 동안에 그건 법적으로 안 돼요. 네, 법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게 됐어요. 네. 내년까지도 이런 여파들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정말 코로나 잘 극복이 되고 나면은 그동안 여행을 못 가셨던 이 국민들께서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보복 여행 제가 보복까지는 말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되면 또 사람이 모자라게 될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잘 기다리고 계시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장 고용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지? FSC 같은 경우에는 룸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일단 외국인 조종사 파트가 좀 있어요. 그 룸이 하나 있고 조종사 정년은 65세지만 회사 정년은 60세죠. 그래서 이제 65세까지 뭐 4, 2, 5년을 이제 촉탁 계약 직무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거를 잘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퇴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에 또 룸이 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줄어들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비행기까지 막 줄이진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이거 극복돼서 이제 살아나으려면 지금도 여기서 돈 많이 빌려줬어. 갚아야 되죠. 내년 한 전반기 정도까지는 채용이 열리기는 힘들 것 같지만 본격적으로 열린다 싶으면 많은 채용들이 좀 생길 거라 좀 기대를 해요. 지금 실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볼륨이 줄어들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복직들을 다 시켰고요. 또 백신이 거의 이제 3분의 1 이상 다 2차 접종까지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채용까지 시작했어요. 아 진짜로? 네. 워낙 이제 그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국내선이 잘 되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저희들 이 주변 여건만 조금만 나아진다고 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여행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있을 거고 분명히 따라갈 겁니다. 뭐 어떡합니까 뭐 버텨야죠. 버텨야 돼요. 네. 버텨야 되고 네. 그 버티겠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채널 잘 버텼어요. 그래서 상황에서 I'll be back.